비트코인 지금 유통량 1900만 개 중에 몇 퍼센트가 1년 동안 안 움직이고 묶여 있느냐, 그게 한 76% 정도예요. 이것도 상승장 초입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만약에 이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면은 이 비율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는 다 올랐다고 생각하면 팔겠죠. 근데 안 팔고 있으니까 그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76%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서 샌드뱅크, 요즘은 이제 스매시파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된 핀테크 서비스 스매시파이 운영하고 있는 백군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뭐 기본적인 어떤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을 근데 왜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하다 보면 일단은 이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뭔가 투자하는 수단이고,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또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고 실체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왜 지금 내가 투자해야만 하는 자산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답을 속 시원하게 좀 내려주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같이 좋은 강의를 만들고 이제 제공해드리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왕초보들을 위한 비트코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비트코인을 기본적으로 사서 보유하면 수익은 무조건 나는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해라라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왜 이걸 내가 지금 사야만 하는가, 또 왜 오랫동안 투자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이론적 배경에 플러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뭐 거래소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개인 지갑은 도대체 뭐고, 하드웨어 월렛이라는 거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거기 비트코인이 담기는 거냐, 아니면 내 비밀번호가 담기는 거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뭐 저의 어떤 투자 경험, 저의 스토리도 들려드리면서 이제 주로 실패한 스토리들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실수들을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희소성이다. 도대체 희소성이 어떻게 그리고 만들어지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기초적인 먼저 지식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비트코인은 전기를 소모해서 채굴한다. 그러므로 코스트가 발생한다. 이 코스트가 비트코인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 변동성이 지하실 뭐 밑에 지하 5층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는 어떤 가격 지지를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특성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희소성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제 금과 비교해서는 어떤 비트코인의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드릴 거고, 이제 4년 주기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신기한 그런 차트, 곡선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팔지 않는, 제가 말씀드린 거 장기 투자자들의 비율도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보고 같이 공부하는 거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그 미국 ETF에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그 비트코인 ETF 11종목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 순유출 개수가 일간 한 7천 개, 6천 비트코인에서 7천 비트코인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6,900 비트코인, 거의 7천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는데요. 이게 지난 1월 달에 비트코인 ETF가 11종목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로 일간 아웃플로우, 유출로는 가장 큰, 두 번째로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급격하게 이 썰물처럼 비트코인 ETF가 빨아들였던 자금이 쭉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결국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ETF에서 캐피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일단은 비트코인 ETF를 그동안 투자했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헤지펀드들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를 활용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비트코인 가격과 뭔가 연동돼 있지만
그 비트코인보다 더 프리미엄을 받는 무언가를 숏을 치고 그 반대 포지션의 롱을 잡을 때는 비트코인 ETF를 활용하는 헤지펀드들이 지금 ETF를 많이 활용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비트코인 선물이 있겠죠.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선물이 오래전부터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 선물 상품이 현물, 비트코인 현물보다 한 2% 정도 더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상황이죠. 컨탱고라고 불리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선물이 현물보다 더 가격이 밑에 있으면 이거는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가격이 뭐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 그런 장밋빛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내가 비트코인을 사겠다 또는 팔겠다라고 하는 그 선물 계약이 비트코인 현물보다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쇼치고 현물을 롱치는 그런 차익 거래가 가능하죠. 그러면 무위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어느 포지션으로도 방향성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헤지가 무조건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든 그러면서 이 괴리가 2% 차이가 난다고 하죠. 이게 좁혀들면서 양쪽에서 수익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위험 수익이다 이렇게 헤지펀드들이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선물 4개월물을 제가 보유하고 있다가 반대 포지션의 비트코인 ETF를 롱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다가 4개월 뒤에 2% 수익을 얻고 또 4개월 뒤에 또 2% 수익을 얻고 이렇게 되면은 6% 정도 세 번이니까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가면은 한 6%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죠 지금. 네.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모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네. 이분이 지금 한 21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그 사서 비트코인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차대조표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21만 개의 비트코인의 가치 지금 이제 계산해보면은 한 120억 달러 정도 될 텐데 지금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이것보다 MSTR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아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을 지금 검색을 해보면 아마 한 180억 달러 정도로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원래 가치가 있었던 기업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산 21년부터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 전에 한 20년 동안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거의 가격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정도 됐던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30억 달러까지 됐던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사면서 이 기업 가치가 18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21만 개 이거의 가치가 한 120억 달러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시가총액이 한 180억 달러 그러면은 30억 달러 기존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었던 시가총액을 빼도 50억 달러 50억 달러만큼은 고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지펀드들이 이걸 이용한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ETF로 그 롱 포지션을 잡는 식으로 또 차익 거래를 한 거죠. 그렇게 들어온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자금이 지난 한 4개월 동안 계산을 해보면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85만 개 정도 지금 되는데요. 처음에 GBTC가 이제 신탁 상품에서 ETF로 전환하면서 한 60만 개 정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빼고 신규로 유입된 것만 계산해보면 뭐 한 25만 개 정도 되는 거죠. 그 25만 개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런 헤지펀드가 그 차익 거래 때문에 가져온 자금이냐 거의 대부분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 3-4만 개 정도만 이제 순 비트코인 ETF를 순수하게 투자하기 위해 들어온 자금이고요. 나머지 20만 개는 21만 개, 22만 개는 다 이 헤지펀드들이 이 차익 거래를 위해서 포지션 잡기 위해 가져온 그런 돈인 거죠. 그 헤지펀드들이 만약에 이 포지션을 줄이면 당연히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데 지금 연준이 CPI가 계속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 올해 연내 3회 기준금리 인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2월 달 CPI 0.4% 이제 전달 대비해서 3월 달 CPI 또 0.4% 이거를 이제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요 거의 4.8%잖아요. 그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0.4% 계속 반복되면 뭐 연말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는 4.8% 5%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왜 그러면은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지? 약간 오히려 지금 시장의 의견이 이렇게 바뀌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요즘 좀 슬로우한 거고 당연히 ETF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고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드니까 네. 아무래도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증가, 거기에서 ETF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상승장이 끝난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승장은 이제 시작이고요. 이거는 뭐 온체인 지표 몇 가지를 얘기를 예로 들어 설명드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그 채굴자들이 연산력이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가격만 보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을 볼 때는. 해시레이트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연산력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이 자기 채굴기를 뭐 비용을 전기 비용을 많이 내면서 그리고 그 채굴기라고 하는 기계를 내용연수가 이제 차면서 또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코스트가 발생하잖아요. 계속해서 아무튼 코스트를 투입하면서 이거를 유지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샤프하게 이 비즈니스 전략을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반감기가 와서 매출도 반으로 깎였죠. 비트코인 개수가 줄었으니까. 게다가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면은 이 채굴장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빡빡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채굴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기존 채굴자들도 연산력을 줄이지 않고 있다. 투입한 전기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건 정확히 지난 세 번의 반감기에서 계속해서 불장 초입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이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버티는 거고 마라톤 디지털 같은 채굴장들은 아주 위대한 기업입니다. 굉장한 기업이에요. 비트코인을 채굴장의 매출 수익원은 비트코인 채굴이지 않습니까? 채굴된 비트코인인데 이 채굴된 비트코인을 그래서 팔아야 코스트를 내잖아요. 네. 뭐 직원도 월급도 주고 기계값도 내고 근데 이 마라톤 디지털 같은 회사들은요. 한 번도 비트코인을 판 적이 없습니다. 4년일 겁니다. 아마 기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비트코인을 안 팔고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사실 채굴장이고요. 이제 투자를 받죠. 대신에 외부 투자를 받습니다. 네. 대표가 IR 피칭을 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비트코인 앞으로 많이 채굴할 거니까 투자해 주세요 하고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비트코인 안 팔고 완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회사. 그래서 네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채굴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죠. 두 번째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1년 이상 비트코인은 이제 UTXO로 하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비트코인 나이가 먹는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지갑에 비트코인 들어가면 그 지갑에서 안 움직인 나이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나이가 1년 정도 된 한 번 지갑에 들어간 이후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그 비트코인들의 UTXO를 다 모아보면 전체 UTXO들 중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금 유통량 1900만 개 중에 몇 퍼센트가 1년 동안 안 움직이고 묶여있느냐 그게 한 76% 정도예요. 이게 이제 이것도 상승장 초입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만약에 이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하면은 이 비율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장기 투자자들이 이제는 다 올랐다고 생각하면 팔겠죠. 그쵸. 근데 안 팔고 있으니까 그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76%가. 그것도 보면은 이제 아직 멀었다. 이제 상승장 초입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온체인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고요. 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9,000불까지 떨어지고 이제 전고점인 72,000불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한 20% 정도, 20에서 22% 정도인가요? 네. 전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저도 웅달 책방이나 뭐 다른 채널 나가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상승장에서 30%까지 하락은 항상 많이 나와요. 굉장히 뭐 한 2, 3일간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할 때도 있고 한 12에서 15일 동안 긴 기간 동안 쭉 떨어져서 30% 빠지는 때도 있고요. 다 합쳐보면은 진짜 많습니다. 모든 사이클마다 지난 세 번의 반감기에서 계속해서 70% 80%까지 빠지는 적도 한 번씩은 꼭 있었어요. 한 세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80% 하락한 게.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고 지금 이제 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나를 털고 가려는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사실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 59,000불로 떨어졌다고 우리가 낙담할 필요 전혀 없고 예, 여기에서 오히려 더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신고점이 왔을 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거죠. 네, 진짜 저는 가격이 59,000불까지 떨어진 것도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이 정도는 진짜 제가 그래도 한번 뉴스를 찾아볼 정도 되는 거 되려면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3월 달이죠. 2020년 3월 달에 갑자기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게 발효된다 막 이러면서 미국 나스닥 주가지수 박살을 한 이틀 동안 50% 떨어졌나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러면서 같이 60% 바로 빠졌거든요. 네. 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봅니다. 근데 이 정도 하락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또는 지금이 가장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진작 샀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뭐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비트코인을 아는 만큼 지금 바로 사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언제나. 비트코인을 제가 만약에 큰 믿음이 있어서 내 전체 자산의 뭐 50% 이상 과반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그만큼 사는 거고요. 내가 아직 비트코인 잘 모르겠어서 솔직히 한 만 원 정도만 일단 사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만 원을 사는 게 맞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은 아는 만큼 사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공부를 시간으로 환산해 본 적은 없지만 기간으로 보면은 제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됐거든요. 반강제적으로 됐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코인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라 그냥 코인러였는데 21년에 그 20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막 그 락다운 되면서 아무도 밖에 못 나가고 이럴 때 이 클럽하우스라는 오디오 SNS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도 클럽하우스에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때 이제 평소에는 못 만나볼 유명한 분들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클럽하우스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과 막 맨날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클럽하우스에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뜨인 겁니다. 아 이게 내가 그동안 그냥 모든 코인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사람이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 말하는 오디오 SNS가 그래서 참 저는 위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넘게 비트코인만 오로지 비트코인만 뭐 제 거의 덕업 일치가 되어서 이제 제 일도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비트코인만 공부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불러주시면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와이프 설득하고 저희 뭐 부모님도 설득하고 해서 비트코인 사 비트코인 사 비트코인 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21년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도 뭐 월급 받으면 한 10만 원 이렇게 사고 이더리움도 10만 원 사고 네, 또 좋아 보이는 거 솔라나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거 10만 원 사고 뭐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그때 저처럼 비트코인 잘 모르시면 10만 원만 사보는 게 좋아요. 더 못 믿겠다 그러면 만 원만. 일단 사야 됩니다. 하지만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야 공부하게 되고 그래야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근데 뭐 일부 주식 투자 열심히 하시는 유튜버들처럼 나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해요. 비트코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만 하면서 사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 안 사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사보셨으면은 그래도 관심이 가고 뭐 그러면서 좀 생각이 이제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개수를 봐야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내가 몇 개를 모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원화 기준 가격, 달러 기준 가격은 잘 안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0.1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전에 이제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을 때, 1억이었을 때는 이제 뭐 100만 원을 쓰면은 1억을 써서 1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8천만 원으로 내렸으니까 1억을 쓰면 한 개 이상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이 개수를 늘려 나갈 가능성이 커진, 더 쉬워진, 네, 요런 상황을 이제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또 열심히 돈을 벌고,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여기 나오시는, 출연하시는 봉현이 형님 같은 분은 이제 주말에는 저기 아르바이트도 하시더라고요. 축가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시고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에요. 직장 다니시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면서 수익 벌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현금 흐름을 늘려서 비트코인 사고 네, 그렇게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게 재밌거든요. 개수가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재밌습니다. 내가 좀 더 살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즐겁죠.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떨어지길 바래요. 죄송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야 떨어졌네 대박이다 나 현금 있나 없네 그럼 빨리 좀 벌어야겠다 모아서 벌지 뭐 저는 지금 뭐 유튜브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 유튜버라면 좀 자극적인 영상을 하나 만들어 빨리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세로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비트코인은 또 보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네, 그 어려운 시기를 좀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되게 딥하게 공부하고 있는 그 이론이 있는데 비트코인 파월러 이론이라고 합니다. 파월로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니까 멱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멱법칙. 근데 저는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일단 수포자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제 잘 몰라요. 하지만 파월 지수죠. 지수 함수. 그
2의 2승 그건 이제 파워 2 to the power 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로가리듬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과 시간과의 관계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차트를 그려보면 10년이 지날 때 10년이 이제 1이잖아요 10년이 로그로 하면은 1이고 로그 10이니까 1이고 그 똑같이 10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보는 거예요. 10센트씩 늘어나는 거죠. 그 10센트면은 10분의 1이니까 이제 로그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는 거예요. 10의 배수로. 그렇게 쭉 가서 Y축이 지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이라고 치고 네. 5만 불까지 되면 이제 쭉쭉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그의 5승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 늘어난 X축이 1 늘어나는 동안 Y축은 5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1에서 5까지 갔으니까 6이 늘어나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포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가면은 시간이 1 늘어날 때 가격은 5만큼 늘어난다. 이런 법칙이 지금 그 자꾸 오라 그러네. 6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로그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요. 네. 선형이 그려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로그로 그런 거니까 그런 건데 기울기를 6으로 놓고 그려보면 선형 차트가 그려집니다. 근데 이 선형 차트가 그려지면요. 이거는 이제 기업이나 도시 국가 요런 것들이 성장하는 방정식을 똑같이 지금 비트코인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예측이 이대로 간다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도시도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GDP수가 늘어나는 게 이 1.5 정도 됩니다. 기울기가 슈퍼리네어라고 해서 1 이상의 기울기를 가져요. 비트코인도 1 이상 슈퍼리네어도 슈퍼리네어가 6이니까 엄청난 슈퍼리네어죠. 엄청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월로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26년 1월 달에 이 파월로 이론에 따르면 26년 1월 달에 23만 달러까지 가고요. 네, 23만 달러까지 가는 걸로 나오고 그해 말에 다시 6만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33년에 100만 달러까지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방과 하방이 있는 거죠. 파월로 따라서 기울기 6의 기울기에 따라서 선형을 그려두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확히 이걸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상방과 하방을 그려놓고 이제 고점 23만 불, 26년 1월 달에 23만 불, 고해 말에 6만 불, 그리고 다시 100만 불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법 비슷하게 실현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예, 물론 과거 데이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긴 하나 어떤 성장 공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지금 이 방정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거에 따라서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뭐 5만 불이네 6만 불이네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8만 불이 돼도 그렇고 10만 불이 돼도 그렇고요. 그냥 지금 사도 괜찮다.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23만 불이니까 3억 5천 6천까지 가는 거죠. 그 정도면은 뭐 지금 사도 지금 얼마인가요? 8천만 원이니까 네 배? 네 배 수익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네 배 수익 볼 거라고 다들 그 기대하시고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뭐 5만 불이네 6만 불이네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8만 불이 돼도 그렇고 10만 불이 돼도 그렇고요. 그냥 지금 사도 괜찮다.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23만 불이니까 3억 5천 6천까지 가는 거죠. 그 정도면은 뭐 지금 사도 지금 얼마인가요? 8천만 원이니까 네 배? 네 배 수익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배 수익 볼 거라고 다들 그 기대하시고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